예, 안녕하세요. 유천입니다. 2011년이 됐습니다. 여러분, 1월 1일에 떡국 드셨나요? 저는 1월 5일 날 1월 4일인가 떡국을 먹었던 것 같은데, 멤버들하고 촬영이 있어가지고, 3명이서 모여가지고, 바닥에 앉아가지고 떡국을 시켜 먹었습니다. 아무튼, 이렇게 또 2011년이 됐는데, 재중이 형은 이제 벌써 27이고, 저랑 준수는 26인데,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. 아까 또 그런 얘기를 멤버끼리 또 했는데, 이제는 정말 매사에 행동 하나하나 더 조심하고, 신경 쓰고, 생각을 하고, 또 행동으로 옮기자, 그런 또 얘기를 또 했는데,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주시고, 또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, 그래가지고, 저희가 생각보다 얼굴이 동안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신다면은 제가 50이 되더라도, 50대가 되더라도 아마 이 얼굴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학의 발전을. 정말 이거. 아무튼 2011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, 뜻하신 일 정말 다잘 되셨으면 좋겠고, 저희 제와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더욱더 많이 이런 저희 홈페이지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찾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제와제의 준수입니다. 네, 드디어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예! 예, 새해가 밝았는데, 2010년에 이루지 못했었던 그런 꿈들이나 또 그런 뭐 계획 같은 게 있었다면, 이번에 2011년도에 꼭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고요. 또 만약에 계획했던 걸 아직 실천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, 꼭 바로 그 생각만 하지 말고 꼭 행동으로 옮기셔서, 2011년 또그해 다음 연도에 그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옆에 계신 그두분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, 우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올해는 여러분들 같이 더욱더 많이 더 조금 더 행복해지십시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다! 자, 바이바이. 이렇게.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?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? 무리 없으면 뭔지도 모르고 받아보는 사람처럼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재승입니다. 잘 지내고 계신가요? 2011년. 네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네, 당연합니다. 네. 2011년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10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, 2011년에는 그런 가까웠던 조그만 일들이 더욱더 이제 좋은 성과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, 여러분들도 2011년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작년 많이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. 네, 2011년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2011년엔 준수가 좀 썼으면 좋겠어요. 정신 좀 차리고 아, 그쵸. 철도 좀 들고 그쵸. 맨날 구리만 들어가지고 납도 들어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정신 변했어. 늦게 오잖아.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시시 시시 중국어로 시시 아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땡큐 새해 복 싱콜라 많이 받으시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?